정부가 제약바이오 기업에 10조를 투자, 신약 개발에 적극 돕겠다고 나섰다. 거기에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생산 기지로 K바이오가 주목받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다시 시장 주도주로 부상할지 점쳐보는 시간 준비했다. 그리고 2021년 제약바이오의 모멘텀이 될 이슈 또한 심층 분석해본다. 네, 와이드 경제 시간입니다. 오늘 코스닥이 1% 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.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급등하는 종목 중에 대부분이 제약바이오입니다. 앞서 종근당바이오는 상한가에 들어갔고요. 저희가 드림텍은 사실 뭐 IT 쪽으로도 엮일 수 있지만 오늘은 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상한가로 직행해 종근당 홀딩스, 뭐 앞서 이야기했던 JW 중해지야 모두 다 올라주고 있는데 이런 제약바이오로 매기가 쏠리는 이유는 무엇일지 내년도도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. 헤르메스터 하차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로 엮인 종목들이 한 번씩 다 슈팅이 나왔었는데 이제부터 봐야 될 거는 또 문재인 대통령도 제약바이오 쪽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고 바이든 후보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은 우리 제약바이오 오바마헬스케어 다시 부활시키면서 약간 그쪽으로 가면서 네. 더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말했거든요. 네. 그럼 우리도 같이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지금 정부 정책은 어때요? 뭐 일단은 뭐 바로 어제 얘기가 나온 거지만 어쨌든 네.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또 방문을 하셔가지고 뭐 얘기를 했고 또 정책적인 지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코로나19가 워낙 확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CMO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뭐 이제 또 임상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당연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뭐 이제 라이센싱 아웃이나 뭐 이런 기술 수출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는 뭐 바이오 시밀러 다시 또 기간이 또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뭐 이제 2023년까지 뭐 바이오 기업 늘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셀트리온이나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.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되려면 이제 새로운 공장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일자리 창출 자체가 아무래도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연구개발 비용을 좀 늘려주는 부분들의 얘기가 나왔습니다.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1조 4천억 원 규모인데 그걸 이제 1조 7천억 원 수준까지 좀 늘려나가면서 이런 연구개발 비용이 사실 많이 들게 되고 임상 진행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바이오 종목군들이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런 연구개발비를 좀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 연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부담이 좀 덜어질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1조 원 이상의 이제 블록버스터급에 대한 그런 신작 같은 경우는 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라고 하니까 이와 관련된 파이프라인들 좀 기대되는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벤처기업과 이제 중소기업 간의 이런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. 아무래도 좀 기술력이 있는데 좀 자금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작은 기업들끼리 같이 뭉쳐가지고 또 새로운 신약들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좀 일단 정책적인 흐름들이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또 이제 이 안에서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최근에 또 뭐 CMO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백신이 개발되면서 이걸 어디서 생산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가 워낙 생산 시설이나 이런 캐파가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걸로 또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좀 이벤트였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대표적으로 이제 모더나의 경우에도 제약회사로는 그 역사가 깊지 않아서 이 백신을 만든다고 해도 상용화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 다양한 기업들과 손을 잡으려고 하잖아요. 그 네. 부분에서 뭐 일자리도 당연히 제약바이오에 도움을 준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. 그럼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다 수혜를 보게 될지 아니면 뭔가 좀 한 산업? 한 직종 쪽으로 꼽히는 게 있을까요?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. 그중에서도 사실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CMO 관련된 부분입니다. 최근에 뭐 관련주들 주가 흐름 굉장히 잘 맞아요. 나오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생산 관련된 부분에서 뭐 셀트리온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삼바 같은 경우는 워낙 뭐 CMO 관련돼서 이제 뭐 거의 세계 1위를 좀 굳건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
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최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그런 뭐 연구개발비를 받는 어쨌든 그렇게 좀 직접적으로 정책의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 위주로 옥석가리기가 좀 진행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흐름 자체가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생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반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는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흐름으로 좀 수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군들로 좀 옥석가리기가 되지 않을까. 그리고 그중에서 또 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리가 좀 집중해서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종목군이 아닐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곧 있으면 아스트라제네카도 백신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벌써부터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 뭐 SK케미칼, 진매트릭스 종목들이 움직여서 저희가 특징주로도 다뤄드렸는데 코로나19 백신 이슈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? 이렇게 단기적인 해당 관련주들만 움직일까요? 아니면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면서 전체적인 산업분들로 그 호재가 엮일까요? 사실 이제 백신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면 이거 정말 길게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네. 사실 이제 단기적인 부분과 좀 장기적인 부분을 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사실 이제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하면은 지금 뭐 코로나가 끝난다라고 솔직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. 백신 이슈가 나오니까 이제 민감주도 확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물론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많지만 네. 뭐 생산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이 빠르게 되고 있고 지금 거의 6천만 이상의 지금 확진자가 나온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 지금 단기간에 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캐파는 아닙니다. 그리고 아직까지 워낙 임상 자체를 좀 급하게 했고 뭐 백신 같은 경우 임상 4상까지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부작용 부분에서 언제든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간이 지나가고 이제 상용화가 되고 네. 또 연구가 계속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줄여 나가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이제 뭐 초조온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한 이유도 이제 운송에 대한 부분들 보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나왔고 이제 모더나 관련된 종목군들로 또 넘어가게 됐을 때는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고령화에 된 그런 인구들에게도 잘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연구 결과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살펴봤잖아요. 그래서 백신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분명 긍정적인 이슈는 맞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코로나19를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질병으로 넘어가는 그런 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대가 되는 것은 맞지만 뭐 연준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백신이 나왔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바로 해결이 되느냐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당연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런 흐름들이 나갈 수 있지만 또 백신이라는 것과 이제 뭐 모더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또 존슨앤존슨 그 외에 이제 한 8기업 정도 총 11기업 정도가 지금 임상 3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백신에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정책적인 그런 흐름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부양책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증시의 향방이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. 굉장히 백신이라는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백신이 유통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도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.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증시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간결하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결하게 네.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백신 개발이 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향후 미리 예측하고 기대하는 자금들이 뭐 네. 여러 산업들 민감주에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또 끝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.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시나리오도 예상을 하자 미리 네. 예측을 해놓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. 그리고 K바이오가 지금 전 세계에 특히나 CMO 시장에 가장 부각을 받고 있는데 네. 국내 기업들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유망 종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? 뭐 단연코 삼성바이오로직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네.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0만 원대 갔을 때도 네. CMO의 시장이 다시 온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저가 매수 유효하다 이런 사실 추천들도 많이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저도 뭐 그때 한번 추천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제 4공장까지 이제 준공을 시작을 하면서 이게 만약에 다 2023년에 완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 세계의 CMO 캐파의 한 30% 정도를 좀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에 많은 영향력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지금 뭐 수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더라도 뭐 약품이나 의약품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수출은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. 다른 것들은 수출량이 다 줄어들고 있는데 의약품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생산하는 기지들이 또 다른 나라들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병균이 새로운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 또 빠르게 생산
생산을 하려면 그런 공장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생산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 셀트리온 자체도 지금 또 공장 3공장도 얘기를 똑같이 했고 23년까지 좀 진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CMO 관련된 종목군들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또 문 대통령이 또 최근 이제 그 이슈에서도 이제 세계 최고의 또 이런 기업이 될 거다 이런 또 발언들을 또 비슷한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이제 대장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또 갖고 있습니다. CMO 하면 이제 삼바 이런 식으로 좀 공식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흐름들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어쨌든 또 일리알릴리라든지 또 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랑도 CMO 관련된 그런 계약들을 계속적으로 체결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계약에 대한 공시들이 나오게 됐을 때도 또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주요 토픽으로 꼽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 가격은 어느 때로 보시는 건가요?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고점 부근을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네. 1차적으로는 90만 원 정도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약간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75만 원 라인부터 77만 5천 원 라인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좀 중요한 라인 돌파하는 라인이 이 전 라인 요 고점 부근에서 두 번 눌렸는데 이 부분을 돌파를 할 때는 장대양봉을 바탕으로 또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좀 움직이는 그런 라인들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75만 원에서 77만 5천 원 밴드로 좀 접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 라인 70만 5천 원 라인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내년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 열풍 이어받아서 뭐 정부 정책 더하기 컨퍼런스까지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. 그럼 지금부터 컨퍼런스를 미리 준비해 봐야 되는지 이번 컨퍼런스에서 또 기대해 볼 만한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? 뭐 일단은 뭐 셀트리온이나 삼바는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네. 아닌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. 네, 이제 한미약품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사실 악재가 조금 있었습니다. 뭐 기술 수출을 했었던 그런 부분에서 좀 반환이 됐었고요. 그래서 그런 이제 악재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를 바탕으로 좀 진행이 될 텐데 어쨌든 컨퍼런스 자체가 이제 새로운 신약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한미약품은 이제 뭐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R&D를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. 뭐 유학약품과 더불어서 1, 2등을 좀 다투는 그런 R&D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신약 개발 자체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뭐 다 합해서는 한 30개 정도, 바이오 신약이 15개, 합성 신약이 12개, 계량 복합 신약이 11개 정도를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신약에 대한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롤론티스 같은 경우는 지금 FDA가 코로나19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재개가 됐을 때 또 기대감이 있고요. 또 오락솔 같은 경우는 이제 희귀의약품에 대해서 이미 긴급 이제 검사하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또 시판되는 그런 부분들 또 나오면 또 주가의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단기적으로 기대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. 그다음 또 사제 오늘 같은 경우 또 사제 복합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파이프라인이 좀 탄탄하고 많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좀 이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앞으로 이런 좀 파이프라인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는 종목 중에 좀 속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CMO와 관련해서는 당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관심주로 꼽아 주셨고요. 다가오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한미약품을 눈여겨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.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어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